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엑시던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백문백답을 해볼 건데요. 네,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해도 되는요? 네, 네. 순서를 이렇게 세아로, 시이, 후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름은 입니다. 전 대한민국에 사는 고요. 편집점이 알아서 그 삐 처리해 주십시오. 입 모양이랑 빼. 아, 본명을 하는 건가요? 자, 그리고 생일은 언제일까요? 저는 2001년 10월 29일입니다. 저는 1월 29일입니다. 저는 3월 1일입니다. 3월 2일? 1! 3월 1일? 네, 3월 1일입니다. 자, 혈액형은 다들 어떻게 되세요? 저는 A형이에요. 저 B형이요. 저도 B형입니다. B형 여자랑 만나면 안 된다. 좋아하는 색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원래 빨간색을 안 좋아했어요. 근데 빨간색을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핑크색이랑 검정색을 좋아. 저는 그 하늘색, 뭐 파란색 그런 색 좋아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나 파란색 담당하고 싶어 아니 했는데. 청보라색 담당했어. 맞아 맞아. 그런데 안 돼! 보라색, 청보라색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보라색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핑크색 좋아합니다. 네? 근데 우리 오늘 입고 온 옷이 그러니까. 둘 다 핑크고 키키라라. 오늘 키키라라. 드레스 코드가 있는지 몰랐는데 딱히 없어. 딱히 없었어. 별명은 뭔가요? 라고 적혀있는데 별명? 별명? 룡룡 호유용 저주인형 별명 끝. MBTI는 뭔가요? 저는 ENTP였는데 요즘에 다시 하니까 ISTP로 나왔거든요. 저는 ISFP입니다. 저 ISFP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10번 넘게 해도. INFJ. INFJ? 언니 J였어? 아, J가 계획적이에요? 맞은 그렇다네요. 끌리는 숫자는? 저 5를 좋아합니다. 왜요? 몰라. 왜요? 일단 생각나. 난 0. 저는 3이 3을 좋아합니다. 왜요? 귀여워서. 3이 귀여워? 볼록하고. 쉴 때 주로 하는 것은? 그냥 누워 있기. 똑같지 않나? 여러분 그 쉰다는 그 정의가 뭔지요? 그냥 자는 거지. 그냥 봐봐. 다들 똑같아. 이게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지. 각도 침대 각도만 다를 뿐이야. 베개 이렇게 되고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이거 오래 하면 힘든데. 나 이러다가 잠들고. 이러다가 잠들고. 좋아하는 운동은? 운동을 안 하는데. 우리 라이브 하는 게 운동이지. 하지만 저는 복싱을 좋아합니다. 아 맞네. 저는 복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 배드민턴도 좋아해요. 재밌어요. 배드민턴 재밌지.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 봄과 가을을 좋아해요. 난 겨울이 좋아요. 되게 건조하고 눈 오고 당연하지. 태어난 날 다리 제 이름부터 후유자. 어, 맞아. 그래서 정한 거 같아. 그지. 그럼 제일 싫어하는 날씨는 엄청나게 습기 있고 더운 날이랑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어요. 나는 저도 마찬가지로 습한 날씨 건조해서 막 먼지가 손에 느껴져가지고 막 정전기 나고 그런 날씨가 싫어요. 저도 습한 날 싫고요. 근데 비 오는 거는 집 안에 있으면 좋은데 나가는 거 맞아 맞아. 딱 집에 딱 있을 때 비 오면 좋아요. 그럼 가장 싫어하는 계절은? 아 여름 겨울. 여름이 굳이 말하자면 싫죠. 왜냐면 습하니까. 여름 싫어. 좋아하는 과목은? 저는 음악과 미술을 사랑했어요. 저는 예술 사랑합니다. 저는 윤리 좋아했고요. 도덕, 그 사상 그런 배우는 것도 그 좋아했었고 철학과, 그래서 철학과 간 거예요. 지구과학 좋아했어요. 근데 지구과학 재밌지. 근데 수학을 못해가지고 이과 포기함. 나도 이과 포기함. 난 반대. 난 수학 좋아하는데 과학 혐오해서. 그럼 싫어하는 과목은? 저는 수학 제일 싫어요. 아! 저는 사회 과목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과학이 싫어. 아 말했는데. 죄송해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나 먼저 말해도 돼요? 응 말해. 저는 스크류바랑 조스바랑 그리고 와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빠삐코. 나는 찰떡 아이스랑 보석바. 저는 설렉션 초코맛이랑 설렉션? 셀렉션 아니야? 셀렉션 아니야? 셀렉션이야? 셀렉션이야. 셀렉션은 설레임이지. 다반바도 좋아해. 다반바 맛있지. 좋아하는 과자. 아 요즘에 오징어 땅콩이 엄청 빠졌어요. 저는 그냥 그 뭐냐 포테토칩 아니 포카칩 그리고 쌀로별 그 쌀로별? 진짜 오랜만이다. 나는 사토바고 싶어. 사또바 좋지. 맛있지. 어, 입에서 사르르 녹죠. 맞아, 입에 사르르 녹죠. 좋아하는 과일은? 저는 다 좋아요. 나는 안 좋아하는 게 없어. 난 키위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고. 근데 저 열대과일류를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아! 망고스틴이 제일 좋아한다. 배. 저는 망고를 좋아합니다. 망고 맛있지. 좋아하는 음료. 저는 얼그레이차 좋아합니다. 아이스. 저는 차 종류 좋아합니다. 저 일본 갔을 때 우롱차 마시고 싶어. 우롱차 마시고 싶어. 좋아하는 음료? 카페 가면 맨날 아이스티만 먹어. 목숨 아이스티요. 저는 카페 가면 딸기라떼 먹는 거. 딸기라떼 맛있지. 너무 맛있어. 좋아하는 술은? 저는 우메슈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 원래 맥주 그냥 마시는데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오토쿠 우메 사와라는 리큐르 같은 게 매실장아찌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액 그 산산수랑 원액을 섞어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왔답니다. 술, 저 솔직히 별로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진짜 기본적인 거밖에 안 소주, 맥주 이런 거밖에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고르자면 소주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소주를 기준으로 나이 주량은? 저는요 한 잔이에요. 한 입이 아니야? 한 입. 한 잔이야. 아니 저 심장이 두근거. 얼굴 빨개져가지고. 심장이 두근거. 저는 한 병까지라고 할게요. 컨디션 좋으면 한 병만. 주죠? 나만 술지요? 좀 많이 심해. 막. 좋아하는 향? 저는 과일 향, 꽃 향. 저는 편백나무 향과 그 절간 냄새와 뭐 그런 냄새, 그 향 피우는 할머니. 기본적으로는 그 절 향 피우는 향 냄새를 좋아하고요. 너는?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 좋아. 맞아. 맞아 맞아. 항상 섬유유연제 냄새 나. 같은 아이돌 대기실에서 후연님 뭐 향수 뿌리세요? 맞아, 그러면은 저 아무 다 좋아해요. 향수는 잘 몰라가지고. 그럼 싫어하는 향은? 저는 머스크 냄새. 남자 맞아, 스킨 냄새랑 명품 고급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향수, 머리 아픈 냄새.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저는 코코넛 베이스 깔린 무거운 냄새? 우디? 우디를 좋아하는데, 나는 우디 머스크 좋아하는데 그게 코코넛 그 관련해서 코코넛 냄새 좋아해. 맛있어. 코코넛 맛있어. 근데 그거를 뭔가 향수랑 같이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우디 싫어해. 없애. 자기 전에 꼭 하는 것은?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은 근데 뭔가 나만 하는 거. 야 그런 걸 말해. 나만 하는 거. 유튜브에서 공포게임 실황 틀어놓고 자요. 아 꼭? 나도 유튜브로. 저는 머리맡에 인형들 정리하고 잡니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떨어져 있어서 자기 전에 맞아 이 새끼 잘 잠꼬리 다시 올려놓고 자야 돼.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핸드폰. 알람 끄기. 알람 너무 힘들어. 나의 잠버릇은? 네, 쟤부터 얘기하자면 쟤는 이번에 일본 가서 알게 됐는데요. 투가 진짜 완전 뒤척뒤척거리고 이러고 자고 막 다리 이렇게 들고 자고 말도 엄청 많이 해. 그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샤워하려고 화장실 불을 딱 켰는데 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나 불렀어? 그러고 보는데 내가 아니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잘못 들었나 하고 있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막 자기 뭐라 그러는 게 들리는 거야. 나 그냥 귀여운 거 같아. 나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얘는 나는 잘 모르겠어. 세아도 나도 잘 때 봤는데 없었어. 사진 찍었는데 그 치통 사진.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때 여기다 베개를 끼고 이러고 잔단 말이야. 얼굴이 안 돼! 저는 잘 때 코골인데요. 피곤할 때. 갖고 싶은 차는? 이 갖고 싶은 차가 그 마시는 부릉부릉? 차야 아니면 부릉부릉 아닐까? 부릉부릉이겠지? 그 차는 그 차가 아닐 것 같은데. 나 레이가 갖고 싶어. 네모난 거? 그거 레이 쬐끄만 거. 그거 이렇게 그 뭐냐 경찰 돌 때 조심해야 돼. 저는 그냥 제 차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나는 눈이 이렇게 찢어진 차. 아 동글동글 조명이 싫음. 눈이 찢어진 차. 아니 차 딱 봤을 때 얼굴같이 생겼다 얘가. 근데 그 조명이 동글동글한 거 말고 이렇게 싹하게 생기는 거. 그러니까 동그란 게 싫음. 요즘 사고 싶은 것은? 차. 차 갖고 싶어. 사고 싶다고? 집 갖고 싶어. 집. 집 사고 싶어. 좋아하는 옷은? 우리 지금 다 좋아하는 옷 입은 거 아니야? 우리 두 가지의 모드가 있잖아. 밴드티 모드가 있고 약간 이런 오셔레 모드가 있어. 그 작정하고 뭐 분홍색 공주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진짜 새까만 약간 쓰레빠 신고 그 밴드 티셔츠 검은 색깔 맞아 반바지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맞아, 맞아. 애기는 너는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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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리 에이블리 주제 그 그런 재질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는? 우리 저희 둘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입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나 더 좋아하는 브랜드 있어. 나 뮤미오 좋아해. 아, 뮤미오 키오. 그래? 저는 비비안 웨길. 아, 나 비비안도 좋아하지. 비비안 웨길. 너는? 나 진짜 명품을 잘 몰라요. 비비안도 언니 들을 때 처음 알았어. 다른 사람은 몰랐으면 하는 아이템은? 그걸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딱히 없음. 우리 약간 투머치 토커라서 아 이거는요. 어제도 다 얘기하고 다녔어. 어제도 밴드 하시는 분이랑 술 먹었는데 그분이 머리 뭐 쓰시냐고. 맞아. 에센스 추천해주고. 아 저희 이거는 이거 찍어 가실래요? 맞아. 이거 뿌려드리고 찍어 가세요. 가발 이렇게 되잖아요. 다 가발하고 다녀서 그냥 다 추천하고 다니는데. 좋은 건 나오고 삽시다.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나라는? 전 사실 살면서 웬만한 나라 다 가봐가지고 그니까 안 가본 곳은 그 아프리카 대륙 안 가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의 그 투어하기 좋은 나라, 여행 가기 좋은 나라, 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가보고 싶네요. 나는 사막을 가보고 싶어. 몽골이나 뭐 그런 거. 너는? 약간 추운 나라. 눈이 많이 오는데 오로라 막 핀란드 겨울 그린란드 뭐 이런데 맞아 약간 그런데 맞아 나도 오로라 보러 가고 나도 오로라 너무 예쁜 거 같아.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국내 여행지? 저는 죽기 전에 다시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 제주도? 나도. 언제 스트레스 받아?
저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입니다. 참을 때는 엄청 참는다고 해야 되나? 아 약간 참을 때까지 참다가 갑자기 막 저는 그 시간 촉박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저는 그 약속 같은 거에 그 이전에 도착해 있어야 되지. 아 제이네. 제이. 제이가 맞아. 제이야.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해야지 마음 편하고. 개인만 안 짜지 제이야. 그래. 개인 시간만 안 짜는 제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나도 약간 인간관계? 아무래도 이거는 모두 다 그러지 않을까? 맞아.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라이브 하기. 우린 메탈 음악을 통해서 우린 하단 음악을 통해서 야 하면서 너는 건강하게 해소. 저는 야를 안 하기 때문에 잠자기. 야가 뭐야? 나는 그래. 근데 음악 들으면 해소되긴 해. 내가 가장 마음이 평안할 때는 집에 혼자 있을 때. 할 일 없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해도 끝. 오케이 끝냈음 다 끝냈음. 오케이. 마음이 편하지. 편하지 편하지. 똑같은 거. 다 똑같은. 똑같아. 오케이. 아무래도. 반대로 어떤 때 힘들어? 나는 한 번에 지금 곧바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야 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그런 거지. 아 다 똑같지 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벌레 싫어해? 진짜 기절한다. 너? 알파리도 못 잡아. 나 진짜? 저는 무례한 사람 싫어하고요. 음침한 사람 싫어합니다. 나는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싫어. 답답해서 답답해. 답답한 거 진짜 싫어. 미안. 그래서 저 춤출 때 맨날 언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목소리 개 커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손이 왜 그러지? 난 이해는 하는데 손이 안 들어주는 거.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왜 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참아주거든.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능한 외국어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조금? 저도 한국어, 일본어, 영어랑요. 그리고 중국어 제가 좋아하는 대만 밴드 통해서 그거를 그 가사만 읽을 줄 알아요. 가사랑 해석할 줄은 알아요. 그것만. 쩐더 뭐야? 진짜라 진짜 진짜로 라는 뜻이야. 그리고 워더 하이유부타이하우. 뭔 소리야? 하지만 나의 중국어는 좋지 않습니다. 후회는요? 저는 한국어를 잘합니다. 일본어는 못해요. 듣는 건 다 하더만. 그러니까 듣기만 해야 돼. 어디야? 호응만 해야 듣기 평가만 100점.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아 나는 김치찌개 진짜 잘 끝내줘. 김치찌개랑 카레. 저 똠양꿍 잘 만들어요. 그 태국 아니, 옛날 시현이 특이한 요리도 잘하고 룸메이트가 태국인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현지 그 재료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친구가 컨펌을 솔단도 쿠팡에 다 판대. 진짜? 너는 밀푀유 나베를. 진짜? 아 그거는 맛있지. 존나 쉽거든요. 그냥 야채 쑥쑥쑥 썰어가지고 쑥쑥 넣고 해야 끓이면 돼. 맞아.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만들어졌다면 가고 싶은 데는? 나는 5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가장 행복했거든. 그때는 우리 집 창문 열고 야 부르면은 앞집에서 왜 하는 그런 시절. 아 그럼 좋네. 그러니까. 귀여운 시절. 저는 공룡 보고 싶습니다. 굳이 내 과거는 굳이 관심 없어. 완전 옛날. 아, 가고 싶은 때. 그러면 나도 르네상스 시대로 가고 싶다. 나 근데 그때 그 인간 있을 때 말고 공룡 보고 싶은 공룡. 공룡. 위험해. 근데 보고 한 입에 잡아먹어. 그러니까. 간식으로. 공룡들 왜? 공룡도. 야. 너는? 저는 엑시던트 시작하기 전에. 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왜? 그냥 처음부터 다시. 그냥 한 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시 하고 싶어. 한 번 더 리셋하고 싶어. 만약 해외에서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은 곳은? 가본 데가 없어. 근데 막상 가면은 아니 한국이 제일 좋아. 아 그니까. 빨리빨리를 이길 데가 없어. 맞아. 저는 실제로 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전 한국이 좋습니다. 해외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해외는 그냥 놀러 가기로만 좋은. 놀러 가는 거지. 예. 너는? 나도 한국. 만약 지금 나에게 5천만 원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은? 나는 액션스터에 꼬라박아야지. 액션스터 뮤비 찍어야지. 액션스터 뮤비 찍어야지. 다 같이 모아서 액션스터 우리 한 번에 꼬라박아 이런 거. 5천. 괜찮네요. 언니가 괜찮네요. 원하는 퀄리티에 그걸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러니까 짝가르기지. 짝가르기지.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없어? 아니 그게 솔직히. 우리도 다 같이 넘겨. 만약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러시아에 침투해서 전쟁을 막고 싶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투명인간이 너가 뭐 약간 막 이런 거. 서류를 고친다거나. 아 그런 느낌. 저는 북한 한번 관광해보고 싶네요. 그 왜냐면 옛날에 한국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어떤지 맞지, 궁금합니다. 맞지. 너는? 약간 여기저기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도? 근데 그거 투명한 거 아니어도 가능. 아 근데 그러니까. 그냥 여권 같은 거. 탑승해서 갈 수 있잖아. 괜찮네. 최근에
읽은 책은? 라멘 아카네코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아, 그 고양이들이 라멘집 하는 건데 진짜 귀엽고 진짜 재밌어요. 그 저는 그 에세이인데요. 한국 무속 그 무속 신화 에세이 고양이 물그릇에 빌게라는 그 남강 작가님 그거 읽었고 그 만화책은 이토준지 작가님 새로운 그 아, 맞아요. 새로운 만화책이었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다 읽고 아 졸라 재밌다. 그러니까 맞아 열심히 요즘에 책을 잘 안 읽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읽은 게 앨리스 중이라고. 어? 그거 진짜 옛날에 엄청 옛날에 집에 있거든 책이. 그래서 한번 다시 읽었어. 뭐 소설이야? 약간 공포 추리소. 맞아 맞아 재밌습니다. 좋아하는 작가 저는 구병모 작가님 진짜 좋아해요. 와 작가님 저는 이토준지 작가님이요. 좋아하는 배우? 나 아메리칸 사이코의 그 크리스찬 베일 배우 좋아하고요.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파이브를 좋아해요. 저 그 넷플릭스 시리즈 다머의 다머 역할을 맡은 배우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그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 또 나오는 호러 드라마 위주로 출연하시는 배우님인데 그분 연기 잘해요.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름을 몰라? 이름은 외국인이라서. 아, 그 외국인이라서래. 쏘리? 쏘리? 난 모르겠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는? 저는 빅뱅 좋아합니다. 아직도 좋아해? 아 옛날 빅뱅. 저는 실리카길 좋아합니다. 교야 나 이혼을 해봤니. 저는 한국 노래를 잘 안 들어가지고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외국 가수는? 저는 멜라니 마르티네즈를 좋아합니다. 저는 메탈 제외하고 말하면 대만의 노 파티 포 차오동이라는 밴드 진짜 사랑합니다. 외국 가수도 없어? 딱히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윙도 사랑하고요 메탈도 사랑하고요 그냥 모든 음악을 다 듣습니다. 언니는? 저는 그 메탈 전에는 뭐 게러지도 들었고 포스트 펑크도 들었고 뭐 인더스트리도 들었고 일렉트로닉 바디 뮤직 EDM 말고 EBM이라고 있습니다. EBM 그 부드득 그런 좋은 거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사이킬델릭 하드코어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EDM 같은 좋아. 장르를 잘 몰라가지고 좋아하는 장르는 잘 모르겠네요. 장르가 중요합니까? 노래가 좀 듣죠. 노래가 좋으면 좀 들어가지고. 해가 바뀌어도 자주 듣는 노래는? 근데 옛날에 들었던 노래는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뭐지? 아... 찾아보세요. 저는 한 번 꽂히면 질리도록 듣는 게 그 시나링고의 그 길고도 짧은 축제 가사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 그거 듣고 그 차우동 아까 말했던 밴드 앨범 계속 돌려 듣습니다. 저는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그 킹사리의 하루메 키테를 진짜 맨날 들었었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듣긴 하는데 또 이제 돌 것 같아요. 플레이에 있긴 합니다. 멜라니 마르티네즈 뭡니까? 플레이데이트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 저는 애니메이션. 그래 맨날 디즈니 공주 뭐 그런 거. 맞아.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아리에스터 감독의 유전 같은 그런 기분 나쁜 영화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를 좀 싫어해가지고. 어? 싫어해? 그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걸 싫어해서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저도 애니메이션 굳이 뽑자면 인생 최악의 영화는? 전 타워. 그 타워가 무너지는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사고 영화. 전 최악의 영화면은 보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단체로 방학 전에 가서 본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처음 들어. 이게 계속 나오는 시리즈물인데 1편만 보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막 영화 불이 켜져가지고 좀 짜증났어. 그러니까, 시작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건데 1만 본 거야. 인생 최고의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 정말 좋아요. 저 최고의 영화? 고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그 짱구 극장판 어른 제국의 역습 좋아합니다. 아 이거 보고 울었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패스? 기억이 안 나요. 코난이었어요. 아, 코난이었어? 코난 극장판. 유튜브에서 꼭 구독해봐라 싶은 채널은? 양띵TV 그리고 예랑가랑 그리고 액시던트 채널. 수탁 그분 게임 잘하시고 놀랄 때 호머 심슨처럼 막 이렇게 놀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게임 잘하세요. 저는 구독한 게 신한테밖에 없어가지고 신한테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뭘 보는 걸 그냥 뜨는 거야? 걸 봐. 우리 그거 구독을 굳이 안 해가지고 뭐 안무 해야 되는 거라 막 아니면 들어봐라 하는 거. 이건 꼭 읽어봐라 싶은 책? 아까도 말했지만 위저드 베이커리 그리고 라멘 아카네코 만화책. 저는 고등학생 때 두 소설을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 굉장히 뭐 대중적인 소설입니다.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랑 그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을 그 중2병이라면 좋아하실 그런 것일 테니까. 아, 나 인간 실격 너무 싫어해. 그 나 중학생 때는 좋아하는 감성이었어. 이해해줘. 넌 모르겠어요.
못 먹는 음식? 저는 약간 생강, 생마늘, 향 나는 거, 또 향신료는 잘 먹어. 저는 음식 가리는 거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특이한 거 잘 먹어. 마시는 것 중에 루트비어라는 음료수 있는데 그거 마시면 파스 맛나요. 그 맥주가, 맥주 아니야? 맥주가 아니야. 근데 그거 못 마시겠더라고요. 저랑 취향이 안 맞아요. 저도 그냥 진짜 향신료, 고소 같은 거 빼고는 다 웬만하면 먹는 편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소울푸드? 김치찌개에 밥에 물 말아서 먹기. 어? 김 싸서 먹기. 아 무조건 제일 제일 맛있어. 맞아 맞아. 맞아. 나의 위로가 되는 거 제로콜라랑 감자칩. 감자칩. 너는? 저는 김치에 밥이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음식점은 라멘집이 두 개가 있는데요. 타쿠텐과 담텐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 밖에서 음식점 가서 뭐 안 먹어요.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 안다 하더라도 어메이징 뭉카이. 어메이징 뭉카이. 피곤해 죽겠어도 거리가 진짜. 맞아 맞아. 저는 다들 가자는데 따라가는 편이라 추천할 만한 게 다들 얘가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건 그래. 추천하고 싶은 카페? 제 친구가 사장인 카페가 있거든요. 너드플래닛이라고 상수역에 있는 곳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평소에 카페 그냥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나는 완전 디저트 막 먹으러 막 가는 추억이 있는 장소. 나는 부천역이 너무 좋아. 부천역 앞에 엄청 나 부천 살았었거든. 아 진짜? 부천역 앞에 있는 닭꼬치 파는 데가 있었어. 옛날 포장마차. 그게 너무 좋았어. 딱히 그 매순단이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 그 인생이라는 저는 건 추억을 사랑합니다. 저는 추억을 사랑합니다. 저는 강원도 할머니 댁이 강원도여서 옛날에 많이 거기 며칠씩 갔어. 홍천. 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장래 희망이라고 물어보는데? 어렸을 때 장래 희망으로 가자.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아 그래 그래. 전 개그맨 간호사 군인. 개그맨? 뭔 조합이야? 몰라 나도. 어렸을 때 그림 그려놨더라고. 개그맨. 효유는요? 저요? 완전 아기 때는 무조건 화가였다가 초등학교 가면서 쇼콜라티에였다가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리고서는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저는 액시던트가 꿈이었어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 나의 핸드폰 배경화면. 나 소녀춘. 아 맞아 맞아. 마루 세이히로시의 소녀춘. 저는 일단은 이거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아까 대만 밴드 있죠? 노 파티 포 차오동. 차오동이란 동네에 파티는 없다. 네? 라는 뜻의 밴드야. 너는? 그 트윈테일 히메노. 배경하면은 옛날에 시나모를 했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늘색 체크. 내 성격의 장점은? 일단 저는 고집이 드럽게 세고요. 장점인데? 장점이. 그럼 서로 말해주면 언니는 굉장히 말을 예쁘게 해줘요. 예쁘게? 근데 되게 할 말은 다 잘하는데 할 말은 다 하는데 엄청 예의 있게 잘하는 어른 같은. 맞아. 어른이지. 후유는 약간 뭐든지 다 수용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참 애가 그 뭐랄까 순순하다고 해야 되나? 순해. 순해요. 순해. 아, 얘도 말은 걸걸하게 해도 사실은 순해요. 맞아요.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한다고요. 우리 애기들 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내 성격의 단점은? 나는 고집이 너무 세. 나는 옛날에 그러니까 완전 친해진 사람한테 참다가 나중에 한 발 붙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 나도 낯을 엄청 많이 떠. 나도 진짜. 근데 다들 무서워하잖아. 저는 거절 잘 못해요. 언니도 그래. 그냥, 맞아. 나? 언니도 진짜 심해. 언니도 진짜 심해. 내가? 언니 못 느끼겠지만은 모두가 다 토라해 줘. 다 좋아요. 맞아. 그래놓고 뒤에 가서 난 사실 하기 싫었어. 그니까. 결혼은 할 건지 이런 걸 왜 물어보지? 결혼 안 할 거예요. 아 저는 좋은 사람이 만나면 하고 싶습니다. 결혼 안 할 겁니다. 좋아하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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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나는 옛날에 G-Dragon 그 형이 아니라 G-Dragon 씨를 좋아해가지고 문신이 있거든. 그 비타돌체 모데라토? 문신이 있는데 그게 인생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하던 너무 거. 옛날이에요. 인생을 즐겁게? 뭐 그런 의미였어요. 저는 시나링고 그 길고도 짧은 축제가 포르투갈어로 노베로 아스 노이테스? 뭐 그건데 여름 한여름 그 밤에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되게 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감성 있네. 감성. 오케이 패스. 이건 명작이다 싶은 드라마는? 나 의외로 그 한국 드라마 질투의 화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질투의 화신? 저는 막장 드라마 좋아하는데요. 진짜 김치사대기? 아니 막 그런 거 막 화장하거나 이런 거 트롱처럼 뭐 할 때 저는 맨날 사랑과 전쟁 5분 순삭 이런 거 틀어놓단 말이에요. 아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아 그 공효진 씨 나온 드라마 중에 그 동백꽃 필 무렵? 그것도 재밌게 맞아, 봤어요. 맞아. 나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 사랑의 불시착! 아 맞아! 사랑의 불시착 진짜 재밌게 봤어. 재밌어. 그리고 나의 최애 TV 프로그램은? TV를 안 봐서 모르겠다. 왜 저희 TV 안 봐요. 그치? 나는 무한도전. 아 무한도전 재밌지? 유튜브로도 완전 1박 2일도 엄청 옛날에 엄청 재밌게 봤어. 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방. 내 방. 당연한 거 아닐까? 내 방. 이상형. 외모로. 저는 눈썹 빡, 코 빡, 이목구가 위가 등치 존나 큰 사람. 저는 옛날에 트위터에 한마 남겼는데 한마 바퀴 같은 거. 한마 바퀴 후까지 약간 그 약간 그 곰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시연이 든든한 러시아. 맞아, 애니 캐릭터도 그 뭐지? 채취수. 고릴라. 채취수 좋아합니다. 후시는요? 저도 큰 사람 좋네요. 약간 키가 커서 제가 덩치가 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나를 좋아해줘야 되고 약간 그냥 착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아 이거 되게 고민하게 된다. 저는 그 채취수 얘기하면서 적어놨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 아직 안 끝났어. 그래? 나랑 얘기가 잘 통해야 돼. 저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며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할 줄 알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며 자아가 탄탄하며 자아 성찰을 튼튼히 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맞아, 나도 정신 건강한 사람 좋아해. 진짜 수요 없는 공부구나. 저는 그냥 착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맞아, 동물 좋아해야 돼, 동물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다들 뭔가 착한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외출실 꼭 챙기는 물건. 폰, 지갑 제외. 아, 나는 안약 챙기고, 립밤 챙기고, 립 챙기고. 저는 공연 있는 날 없으면은 핸드폰이랑 지갑밖에 주머니에 지갑 그러니까. 두어가지고 그냥 카드 한 개만 들고 지갑도 안 들고 다녀.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아! 나도. 나 버즈 들고 다녀. 에어팟. 저도 에어팟.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얼마나 늦으면 봐줄 수 있는지. 저는 미리 말을 하면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기약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갈래요. 아, 그러면 연락이 없다는 거에는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시간 맞춰서? 연락이 없으면은 핵 맞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데 아, 사고 난 걸 수도 있어. 나 그거는 연락해봐야지. 그런 맞지? 거는 연락 당연히 많이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나는 한 30분은 기다려. 연락 없었어. 나한테 진정한 친구라? 나는 엑시던트가 친구야. 엑시던트 친구지. 근데 엑시던트 진정한 친구. 없어요. 엑시던트 친구 없어요,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말하면 편하고 말할 수 나는 같이 편하고, 있으면 편한 사람. 그런 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막 억지로 막 말을 지어내고 막 하면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내려고 막 계속 말하는 그런 사이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편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닮은 연예인을 굳이 꼽자면? 나 많이 들은 거 있어. 미리 죄송합니다. 이 팬분들께 미리 죄송합니다.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첫 번째로는 21의 CL님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그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그 아 그 있잖아 그 되게 아 그 아 레드벨벳의 조슬기님 닮았다고 소리를 약간 많이 들었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 나 김우빈 닮았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김우빈? 시나모를 시나모 닮았어. 시나모 가장 기분이 좋았던 사건은? 액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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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고였어. 반대로 가장 슬펐을 때는? 없어. 진짜? 응.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코로나 터져서 학교를 6월 달에 갔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친구들을 잘 못 사귀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땐 좀 아쉬웠다 했잖아. 그치. 저는 그 외국 살려고 나가야 됐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떨어질 때 공항에 혼자 있었던 친구들이야. 죽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나는 호랑이도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저는 그냥 알아서 잘 살다 가고 싶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남았으면 좋겠네. 하루 24시간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저는 새벽. 전 잘 시간이에요. 일이 없고 이제 편하게 잘 수 있는 시간. 저도 새벽이 좋아요. 12시가 넘어가고부터.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최고의 칭찬은? 나는 고등학생 때 들은 후배들의 칭찬이 너무 좋았어. 내용이? 뭔가 노래 잘하고 아, 밴드? 밴드 했을 밴드 때 너무 아 선배 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게 너무 감동이었어. 저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저 이런 거 한다고 제 중학교 동창한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마릴린 맨슨 좋아하다니 지금까지 이렇게 팬도 생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참 대단하다. 고마워요. 진짜 좋은 친구. 야 고맙다.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나한테 되게 관심 없는 친구일 줄 알았거든? 알아서 막 들어봤다는 거야. 막 카드만 들어봤고 그랬다는 거야. 완전 감동적이어가지고 지금 군대 간 친구인데 막 야 너네 근데 노래는 진짜 좋더라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3개. 나는 3개까지는 없고 한번 교도소에 갇혀보고 싶어. 네. 궁금하다는 거지 아내가? 그런 거 있잖아. 100살 넘은 할머니가 교도소에 한번 잡혀들어봐 보고 싶어서. 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 엑시던트 해외 그 메탈 관련 페스티벌? 아 그건 해야지. 하나 하고 싶네요. 꼭 해야 될 일이지. 저는 여행 가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죽어도 하긴 싫은 일 3개. 남이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진짜 싫은 거. 나 죽어도 하기 싫은 거. 뭐 혼자서 해외 살이 하기. 두 번째,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사람들 다 떨어지기. 그지 다 똑같지. 다 똑같아요.
노래방 가면 늘 부르는 노래는? 저는 오렌지 마말레이드, 김유나님의 자우림의 오렌지 마말레이드라는 곡을 늘 부릅니다. 그리고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래방 원래 잘 안 가는데 며칠 전에 갔는데 그 진교의 거인 그 럼블링 심의 럼블링이 있더라고요. 그거 불러도 재밌었어요. 럼블링 땅울림 땅울림. 너는? 저 노래방을 좀 싫어해가지고. 그니까 딱히 저 언니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도 노래방 갔었는데 맞아 안 불렀거든요. 하나도 안 불렀어. 왜 안 불러요? 막 이러면서 맞아 들어봐야지 목소리 톤을 알 수 있지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말하는데 그래도 안 불렀거든요. 노래방 싫어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오늘 뭐 했어? 저는 연습했습니다. 생탄 연습. 저 밥 먹고 왔습니다. 밥 먹었지.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저녁형. 저는 근데 아침에 어쨌든 눈이 떠져요. 저도 저녁형입니다. 나는 주로 집안에서 논다, 집 밖에서 논다. 옛날에는 집안에서 놀았는데 지금 집 밖에서 또 노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난 집안에서 노는 게 편해요. 저도요. 나는 돈을 모으는 게 좋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쓴다. 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쓴다. 나도 후자. 근데 하지만 저축해야 되는데. 아니,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난 제이 같아. 나는 이제 후자. 무조건. 집에 조명을 밝게 어둡게 하는 편이다. 어둡게. 전 밝게. 난 불을 안 켜고 나와. 근데 언니는 방 자체가 어두워. 새까만. 그래 그럼 켜야 돼. 나는 베란다가 있어서 꺼도 밝아. 맞아. 나는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전 무조건 결과. 나는 과정. 과정입니다. 티라 그래. 아 그래? 나는 남을 챙겨주는 데 익숙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 편이다. 저는 남을 챙겨주는 데 익숙합니다. 남을 챙겨주는 데 익숙합니다. 저도 원래 챙겨주는 편이었는데 액시던트 하면서 반대가 된 것 같아. 챙긴다감. 약간 그런 느낌. 애기인데 당연히. 말로 마음을 표현한다, 글로 마음을 표현한다. 전 글이 편합니다. 전 둘 다. 저도 글이 편합니다. TV를 보지 않아도 틀어놓는다, 아니다. 틀어놓는다. 그치, 나 유튜브 틀어놓는 거. 나도 유튜브 틀어놓는 거. 나도 틀어놓는 거. 라디오 마냥. 커피 or 차. 난 차. 저도 차. 카페인 안 받아. 커피. 짜장 앤 짬뽕. 짬짜면. 머리 짬짜면, 머리 짬짜면. 전 짜장을 좋아합니다. 전 짜장이면,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저 아침에 짬뽕 먹고 왔어요. 짬뽕이 좋아요. 사이다 or 콜라. 전 무조건 사이다. 제로 사이다. 난 제로 콜라. 저는 사이다. 탕수육 소스는 부먹, 찍먹. 저는 찍먹이에요. 그 둘 다 먹습니다. 원래 부먹인데 약간 부먹이라 하면 매장당하는 분위기가 돼가니까 약간 요즘 다 찍먹 약간 이런 느낌 돼가지고 점점 사회화된 부먹 돼서 사회화가 되는 거. 드디어 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엑시던트 화이팅. 엑시던트 화이팅.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엑시던트를 사랑합니다. 저도 엑시던트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멋진 음악 세계 만들어 가봐요. 이거 컬투쇼에 나오는 그 재밌는 썰에서 나오는 말투거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여기 채널들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유튜버 같았다. 안녕. 안녕.